네, 이번 시간에는 정보처리 기사 또 산업기사에 나오는 알고리즘 문제 가운데서 자바 언어에 대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학습법을 제시를 해 놓았는데요. 이 알고리즘 문제 중에서 나오는 자바 언어도 역시 C 언어처럼 대체로 기본적인 수준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바 언어는 C 언어의 표현들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바 언어를 공부하기 전에 앞서서 C 언어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도 역시 C에 대한 부분을 먼저 들으셨다고 가정을 하고, 그거에 이어서 자바를 비교하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C 언어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작업 절차를 프로그래머가 일일이 명령하고 또 지시하고 기술해야 되는 언어입니다. 흔히 명령형 언어, 또 내지는 절차형 언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바는 객체지향형 언어입니다. 어떤 주어진 문제를 객체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또 객체들의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기 때문에 객체지향형 언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많이 비슷하다고 해서 두 언어가 같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프로그래밍의 근본 철학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바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는 C 프로그래밍에서 공부했던 개념들을 놓고 아예 새롭게 개념을 잡고 시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정보처리 기사에 나오는 자바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길게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자바 언어의 객체지향적인 특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제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한 개의 프로그램을 지문으로 제시한 다음에 이 자바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 실행할 경우에 어떤 결과가 출력될 것인지라고 묻는 것이 보통의 경우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괄호넣기도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출력 결과를 물어보는 것이 대세입니다. C 프로그램을 공부할 때 앞쪽에서 7가지 사례를 가지고 C 언어에 관한 이해를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 자바 프로그램 7가지 사례를 가지고 역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가지는 C 프로그램 7가지하고 1대1로 정확하게 대칭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끝에 가서 자바 언어가 객체 지향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특성을 짧은 프로그램 안에서 가장 잘 나타내는 3개 정도의 두세 개 정도의 예를 더 들어서 자바 언어에 관한 확실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바 프로그램의 사례입니다. C 프로그램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뤘었는데요. 두수 10과 25의 합을 구하여 출력하는 자바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바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보시면 파일 이름이 exam1.java, C는 .c로 끝나는데 자바는 .java로 끝납니다. 그러면 exam1.java라는 그 자바 프로그램 소스 파일 있죠? 파일의 이름이 이 프로그램 상에서 보시면 클래스의 이름으로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public class exam1. 자, exam1은 앞에 설명드렸던 프로그램의 파일명하고 같죠? 그리고 이제 exam1에 관한 클래스 정의가 이 중괄호 열기부터 중괄호 닫기까지 첫 번째 줄부터 열 번째 줄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바 프로그램은 쉽게 표현하면 이런 클래스들의 집합이다라고 볼수 있고 그 클래스 중에서 최소한 한 개는 이 자바 프로그램 소스 파일하고 이름이 같은 게 존재해서 그게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죠. 자, 이 클래스를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씩 하나씩 추출한 것을 이제 객체라고 하는데, object라고 하죠. 그래서 클래스는 이제 객체의 기본 트리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클래스 안에 보시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C에서 보았던 메인이 특이한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public, static, void, main, 그리고 괄호 열고, string, 배열, args, argument string 이란 뜻이거든요. args 괄호 닫고 그리고 나서 이제 브레이스 열고 닫고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죠. 자, 여기 메인은 CS는 보통 메인 펑션 그랬는데
이 객체나 클래스에서는 function이란 말 대신에 이제 method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function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method라고 해서 그 객체를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이 function 형태로 표현하고요. 자, main은 자, 메소드입니다. C에서 말하는 이제 펑션과 같은 거죠. 이 exam1이라는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고요. 자, 앞에 보시면 요 괄호 안에 보시면 스트링하고 배열 모양으로 되어 있죠. 스트링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말 그대로 글자 문자열인데 스트링인데 스트링들의 배열로 되어 있는 args, argument string이라는 매개 변수를 받아들이죠. 이게 C에서는 argc, argv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자바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으로부터 이런 파라미터 값을 받아들여서 뭘 하냐면 void입니다. 리턴하는 값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없고 그리고 앞에 이제 public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public은 exam1에도 클래스 앞에 public, 여기 지금 main이라는 메소드 앞에도 public, 그래서 클래스라든지 그 메소드라든지 또 내지는 이제 이 안쪽에 여러 가지 상태를 나타내는 이제 변수에 해당되는 그런 멤버 변수라고 하는데 그런 속성들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속성에도 역시 이런 퍼블릭 같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퍼블릭은 뭐냐면 공개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데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 exam1이라는 클래스는 외부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퍼블릭과 반대되는 건 프라이빗입니다. 프라이빗은 이제 내부에서만 접근하고 외부에서는 접근 못하게 하는 거죠. 이 메인이라는 것도 역시 퍼블릭입니다. 퍼블릭. 그래서 외부에서 접근해서 불러서 쓸수 있고 그 외부라는 게 사실은 시스템이겠죠. 네, 여기 스태틱이라는 게 있죠. 이 스태틱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이 스태틱은 흔히 이 말했을 때요그 클래스가 객체가 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메소드도 역시 그 객체에 따라서 메소드가 활성화되거든요. 그 객체에 있는 메소드를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원래 클래스에 있는 그 메소드 자체를 가져다 쓸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앞에 static이라는 표현을 붙입니다. 뭐 여하튼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에서 메인을 선호할 때는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에 나오는 메인 메소드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바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 메인 메소드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서부터 아홉 번째 줄까지 나와 있죠. 자, 네 번째 줄에 보시면 C와 거의 같은 형태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sum a, b 세 개의 변수를 선언하는데 정수형으로 선언했고요. 다섯 번째 줄에는 a에다가 10을 집어넣고 여섯 번째에서는 b에다가 25, 일곱 번째에서는 sum은 2에서 값을 넣었던 a하고 b를 더한 값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줄은 이 자바에서 제공하는 이제 패키지 안에 보면 이 출력을 지원해 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system.out.println, println, 줄 바꿀 때 하는 출력문인데 println하고 sum 그러면 sum 값을 찍어주고 출력해주고 줄을 바꾸도록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메소드들이 내가 작성한 게 아니고 어디에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자바에 보시면 맨 처음에 import라고 해서 import라는 게 이제 수입하는 거죠. 가지고 오는 건데 import 한 다음에 이러한 메소드나 아니면 어떤 클래스 같은 게 들어있는 그런 패키지를 쭉 써주게 되어 있는데 이 패키지 가운데서 java.lang으로 시작하는 패키지는 쓰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java.lang 안에 이 system.out.println이라는 이런 메소드를 쓸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import를 쓰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 프로그램은 한개 이상의 클래스들이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클래스라는 것은 이제 객체들, 자신의 객체들이 생성될 수 있는 기본 틀을 말합니다. 각 클래스에는 이제 두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속성, attribute라는 게 있고요. 이게 주로 이제 변수, 뭐 클래스 변수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어떤 속성을 나타내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기능을 나타내는데 이게 바로 함수입니다. 객체 지향에서는 주로 이제 메소드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클래스로부터 객체가 생성이 되면 해당 클래스의 이 속성과 기능도 그대로 유전을 해서 다 담아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바의 파일명이 이게 지금 원점 자바인 경우를 다루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의 클래스 한 개가 반드시 프로그램 내부에 존재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클래스를 선언할 때는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 줄처럼 public class exam1 이렇게 해서 존재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public, private 이런 걸 대개는 이제 한정자 modifier라고 하는데요. public 같은 경우는 이제 주는 의미가 그렇죠. 다른 데에도 접근하는 것이 다른 모든 클래스에서 지금 선언한 public이라고 선언한 클래스 exam1을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그 접근 한정자 퍼블릭 같은 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요. 패키지라는 거는 여러 클래스가 모여 있는 걸 패키지라고 하는데 패키지 안에 있는 모든 클래스한테는 허용하지만 다른 패키지, 자기가 속해 있지 않은 다른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에 관한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main 이렇게 되어 있고 return 값이 없으니까 void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으로부터 입력받는 argument string들이 string의 배열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main 메소드 앞에는 public static 이렇게 한정자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main 메소드는 매개 변수 args를 받아들여서 무엇인가 작업을 한 다음에 바란 값이 이 경우는 없어서 void라고 선언되어 있는 이 클래스 이그잼의 기능이다. 메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매개변수 ARG는 괄호 안에 보면은 스트링하고 배열 형태로 되어 있죠. 이 스트링이라는 게 이제 문자열이고요. 문자열들의 배열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사실 이 스트링이라는 거는 우리가 문자열이라고 하지만 자바는 기본적으로 다 객체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보면 스트링 클래스 로 이런 스트링 배열이 다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클래스 내부의 여러 가지 메소드들도 같이 더불어 쓸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자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인 앞에 퍼블릭은 다른 모든 클래스에서 이 메인 메소드를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요. 이 프라이빗이 붙어 있는 경우는 앞에 설명드렸지만 해당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하고 클래스 밖에서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걸 객체 지향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정보 은닉이라고 합니다. Information Hiding이라고 해서 불필요한 정보들은 다 숨기는 거죠. 그래서 이 객체 지향형 언어의 장점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을 짤때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감출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접근 한정자는 뭐 Public도 있고 Private도 있고 Protected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로 이제 클래스 앞에 붙일 수도 있고 또 클래스의 이 속성을 나타내는 변수 앞에 또 클래스의 기능을 나타내는 메소드 앞에 각각 사용이 됩니다. 자, 스태틱이란 말이 메인 앞에 붙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원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나면 이걸 토대로 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그리고 그 객체 내부에 메소드를 불러 사용하는 것이 객체 지향에서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이렇게 객체를 불러 사용하지 않고 바로 클래스에서 직접 어떤 메소드를 불러 사용할 때는 static이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class 메소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main 메소드가 바로 class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exam1.main, 지금 해당 클래스가 exam1이죠. 이 클래스 안에 main 메소드를 이렇게 직접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 클래스의 속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변수 앞에 static이란 말을 붙이게 되면 자, 이거는 앞에 있는 클래스 메소드처럼 클래스 변수가 되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그 클래스로부터 여러 개의 객체들이 생성됐을 경우에 그 객체들 사이에 공유되는 변수를 쓰고 싶을 때이 클래스 변수, static을 붙인 클래스 변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자바 언어도 C처럼 데이터 타입을 미리 선언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데이터 타입을 변수 앞에 엄밀히 따지면 이제 어떤 속성들을 나타내는 장소죠. 그 변수들 앞에
타입들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바에서 제공하는 이 데이터 타입에는 크게 이제 프리미티브, 그러니까 기본 자료형하고 레퍼런셜, 참조형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기본 자료형에는 8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크게 정수형, 실수형, 논리형 이렇게 볼수 있고, 정수형에는 바이트, 숏 인티저, 그냥 일반적인 인티저, 롱 인티저, 캐릭터. 그다음에 실수에는 플로트와 더블, 이건 C하고 같죠. 논리형에는 불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트 타입의 정수형이라든지 불린 타입의 논리형은 C에는 없고 자바에만 있는 그런 형태고요. 불린 타입 같은 경우는 true, false라는 값을 가질 수 있고, 바이트는 이제 8비트를 가지고 데이터를 표현하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자바에는 포인터 자료형이 없습니다. 포인터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 레퍼런셜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이 참조형 자료형 안에는 특정한 변수에 접근할 그 객체에 관한 주소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포인터 자료형을 대신하죠. 그래서 이 참조 자료형 변수에 저장된 값을 가져오려면 두 번의 접근을 하는데, 첫 번째는 주소를 읽어오고, 두 번째는 그 주소에 따라 값을 읽어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바원에서 참조형 자료를 쓰는 것은 클래스형, 그다음에 인터페이스형, 뭐 배열형, 열거형, 이게 전부 네 가지가 쓰이고요. 그리고 그 메인 메소드 안에서 쓰였던 ARGS는 역시 배열형 변수로서 참조형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바에서 표준 입출력 문으로는 system.out.println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println은 어떤 값을 프린트한 다음에 줄을 바꿔주는 거죠. 자, 이처럼 이미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을 가져다 쓰려면 이제 import 문 같은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import 한 다음에 java.util. 뭐 이렇게 명시하는데, 별표를 하게 되면 자바 밑에 util 밑에 있는 모든 거, 모든 utility를 다 import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 패키지 경로 가운데 java.lang이라는 패키지는 import 문을 쓰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던 system.out.println 같은 메소드는 이 java.lang 패키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import를 하지 않고도 그냥 쓰는 거죠. 이 java.lang 안에 시스템이 제공하는 이 오브젝트 클래스라는 게 가장 큰 클래스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바원의 모든 클래스는 이 오브젝트 클래스에 또 밑에 딸려 있는 하위 클래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출력할 때 줄바꿈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system.out.print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줄바꿈을 하지 않게 되고요. println이든 print든 여러 항목을 이어서 출력하려고 하면 덧셈 기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좀 어려운 말로 concatenation, 접속이라고 하는데, 스트링과 스트링을 연결할 때이 플러스 기호를 사용하죠. system.out.println에 보시면 그 스트링이 이렇게 들어있죠. 두 수를 더하면이라는 스트링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한 다음에 sum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앞에 있는 스트링과 sum의 값이 연속해서 붙어서 출력이 됩니다. 앞에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들을 앞이나 뒤에 문자열로 넣어줄 경우는 이렇게 출력물에 관한 가동력이 많이 좋아지죠. 자, 자바 언어도 C 언어처럼 주석이 있는데, C 언어와 거의 비슷합니다. C처럼 슬러시하고 별표, 슬러시 스타부터 스타 슬러시까지 이렇게 이제 코멘트 문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문장의 맨 앞부분에 슬러시 두 개를 해서 그줄 끝까지를 주석문으로 쓰기도 하고, 자바는 좀 다른 점이 자바독이라는 도구가 있어서 다큐멘테이션을 저절로 만들어주는데, 만들 때이 주석 부분을 가져가도록 하려면 슬러시 별표 별표 그리고 별표 슬러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주석 부분은 똑같지만 별표가 두개 있죠. 이 부분은 자바독이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해서 문서 작업할 때 자동으로 주석 부분들을 집어넣어서 문서 작업을 할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이상으로 자바 프로그램에 관한 가장 간단한 예를 통해서 자바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보처리 기사에 있어서 자바 언어를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자바 프로그램의 사례 두 번째를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바 프로그램의 사례 7개는 앞서 그 C 언어에서의 사례 7개하고 순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C 언어에 있어서의 문제도 똑같고요. 그다음에 순서도 똑같기 때문에 자바 언어 설명할 때는 순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순서도가 궁금하시면 해당 C 프로그램의 또 해당 번호를 찾아보시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자바 프로그램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개의 정수 N1과 N2를 입력받아서 이때 N1보다 M2가 크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들과 이들 사이에 있는 정수의 합을 구하는 구하에서 출력하는 자바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바 프로그램 소스를 보도록 합니다. 전부 16줄로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import라고 그래서 자바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유틸리티를 포함을 할 때, 이렇게 import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자, 여기 java.util.scanner라고 되어 있죠. java.util.scanner 같은 경우는, 이 밑에 보시면 이 일곱 번째 줄에 스캐너라는 이제 이 객체를 가지고 클래스를 가지고 이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여기 이 스탠더드 인풋이라는 스캐너 타입의 일종의 이제 객체 변수죠.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미 정의해 놓은 이 스캐너 클래스를 인용할 때 쓰는 게 바로 import java.util.scanner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포함하기 위해서 썼었던 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줄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클래스죠. 이 프로그램 이름이 exam2.java죠.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도 역시 클래스 exam2라는 게 반드시 하나는 존재해야 된다고 그랬고, public은 이제 외부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열어놓았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앞서 설명했듯이 메인 메소드가 있어야 되죠.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argument string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스트링의 배열 형태로 되어 있는 argument string을 받아들여서 이건 이제 주로 시스템으로도 받아들이는 거고요. 리턴하는 값이 없는 상태의 메인 메소드죠. 이 클래스 exam2 안에 있는 메소드인데 이 메소드는 이제 메인 메소드죠. 그래서 메인 메소드는 밖에서 역시 퍼블릭하고 접근 가능하게 해놓고요. 그리고 이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는 원래는 이제 그 클래스를 오브젝트로 불러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를 직접 사용할 때는 앞에 이렇게 스태틱 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스태틱 메소드라고 한다고 그랬죠. 스태틱이라고 해서 쓰게 되는 거고요. 요 안에 있는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C에서 사용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티저 sum 그다음에 n1, n2, n 네 개의 변수를 선언했고요. 인티저 타입으로 sum은 0이라는 값을 이제 초기 값으로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객체 지향형 언어로서의 자바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 스캐너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new 새로운 객체 변수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탠더드 인풋이라는 객체 변수를 생성하고요. 그리고 얘는 역시 이제 앞에 스캐너 타입이라고 쓰고 위 뒤에 system.in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인풋 디바이스, 예를 들어서 키보드 같은 거를 가지고 스캔하면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클래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system.in이라는 키보드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클래스의 한 객체 변수를 스탠더드 인풋이라는 명칭으로 생성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스탠더드 인풋이란 객체 안에 보면은 또 시스템이 이렇게 미리 정해준 메소드가 있는데 next int라는 게 있습니다. next int는 현재의 인풋 디바이스로부터 다음 번째를 읽어드리는데 걔는 정수형으로 읽어드리라는 그러한 이제 메소드입니다. next integer하고 메소드를 해주면 integer 하나 스탠더드 인풋 다시 말씀드려서 이 시스템 인인 키보드로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n1이라는 변수에 넣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메소드를 또 한번 부르죠. 스탠더드 인풋 객체로부터 next integer라는 메소드를 불러서 n2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변수가 값을 읽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n1부터 n2 사이에 반복을 하게 되죠.
10번부터 12번은 C하고 동일합니다. N은 N1부터 시작해서 N2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에 밑에를 반복하죠. sum은 sum plus n. 자, sum은 초기값이 0으로 잡혀 있죠. 자, 0부터 시작해서 n1부터 n2까지 쭉 값을 더하게 되고요. 이때 n은 하나씩 하나씩 증가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자, 값을 다 구했으면 출력하죠. 이 system.out.print하고 system.out.println은 앞에 예제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print는 줄 바꾸지 않고 스트링과 값을 찍어주는 거고요. println은 줄을 바꾸는 거죠. 자, n1 값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인용부 안에 있는 부터 그대로 인쇄하고요. n2 값 찍고 까지에 이렇게 네 개를 인쇄하게 됩니다. 네 개를 접속해서 인쇄하라고 할때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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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캐테네이션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n1부터 n2까지에 이렇게 찍히고요. n1하고 n2는 실제 값이 찍히죠. 그 다음에 정수의 합은 이제 두 번째 println에서 이렇게 나오죠. sum이다. 앞에는 줄바꿈을 안 했지만 뒤에는 줄바꿈에서 끝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자, 이 사용할 변수를 선언하는 변수 선언하고 초기값 배정하는 거는 이 자바 언어도 C 언어와 동일하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바에서의 표준 입력 같은 경우에 C 같은 경우는 이제 scanf, 뭐 get character 이런 거를 stdio.h 안에서 인클루드 시켜서 썼었죠. 자바에서는 키보드로부터 값을 입력받으려면 이제 그 자바 유틸리티 가운데서 이 스캐너 클래스를 일단 포함을 시켜서 임포트 시킨 다음에 얘가 제공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첫 번째 줄에 임포트 한 다음에 java.util.scanner라고 명시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스캐너 클래스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걸 기반으로 한 이제 객체 변수 std input이라는 걸 생성하는데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객체 변수의 실제 이제 클래스 타입 스캐너를 쓰고요. 클래스 스캐너 안에 이제 인풋의 대상이 되는 system.in 이게 이제 키보드죠. 키보드에 관한 스캐너 클래스를 새로 동적으로 new 생성을 해서 std input이라는 이제 객체 변수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객체 안에 보면은 메소드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은 메소드 가운데서 next integer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n1 값은 std input.next integer를 통해서 읽고요. n2도 마찬가지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6, 7, 8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거죠. sum하고 n을 선언하고 sum은 0으로 해서 standard input이라는 이제 이 객체를 새로 선언을 해서 스캐너 타입이죠. 스캐너 클래스 타입으로 선언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next int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정수를 읽어드리죠. 이 앞에 n1, n2는 앞에 여섯 번째 줄에 이제 선언 이전 했었는데 안 하고 밑에 이렇게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줄에 int라고 선언하면서 바로 값을 읽어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스캐너 클래스로부터 std input이라는 객체를 선언했는데 거기 메소드가 next input만 있는 게 아니고요, integer만 있는 게 아니고요, next라는 것도 있고 next double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next 그냥 하게 되면 그이 std input이라는 이 클래스 안의 객체로부터 스트링을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스트링 타입으로 네임을 선언한 다음에 그 네임 안에 문자를 읽어드릴 때 std input.next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실수형 변수 더블 플로트죠. 더블 n3 그러면 n3 안에 std input.next 더블 그렇게 되면 실수형 값을 읽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for 반복 구조에 관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바와 C가 동일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C의 반복 구조라든지 조건 분기 구조는 자바가 동일하게 사용한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system.out.print하고 println은 앞에서 호출했던 값을 찍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서 예제에서 설명했듯이 이 괄호 안에 명시되어 있는 값들을 화면에다가 보여주는 그런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3번째 줄에서는 print이고요. 14번째 줄에서는 println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ln을 추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자바 프로그램 예제입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9999보다 크지 않은 5개의 정수가 배열 num의 초기값으로 배정되었을 때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출력하는 자바 프로그램 이랬습니다. 자, 이 문제에 관한 순서들은 세 번째 C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도록 하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자바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프로그램 소스 이름이 exam3.java로 되어 있죠. 따라서 exam3이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안에 등장합니다. public class 이래서 어디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클래스가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메인 메소드가 나오죠. 자, 메인 메소드는 일반적으로 쓰는 형태로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배열, 다음에 argument string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string 배열로 되어 있는 argument string args를 받아들여서 뭔가를 작업한 다음에 아무런 값도 리턴하지 않고 그냥 끝내는 메인 메소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자,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이제 이게 C에서도 배열이 나오는데 자바에서의 배열도 거의 비슷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num이라는 거는 변수입니다. 어떤 변수냐면 배열 변수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num 다음에 이렇게 배열 표시하는 대괄호가 열렸다가 닫혔죠. 그리고 각각의 배열 원소는 인티저 타입이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C 같은 경우에 다섯 개 같으면 num 하고 대괄호 연 다음에 다섯 이렇게 썼는데 자바는 쓰지 않았죠. 네, 자바는 초기값을 배열할 때는 이 괄호 안을 쓰지 않고요. 주어지는 초기값 숫자에 따라서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지금 보시면 브레이스 안에 다섯 개의 숫자가 나오죠. 70, 60, 50, 80, 90. 따라서 이 경우는 num, 인티저 타입의 num이라는 배열이 다섯 개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개 원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자바는 객체 지향형 언어이기 때문에 num도 배열이지만 배열 객체입니다. 배열 객체. 그래서 배열 객체고 배열 클래스로부터는 배열 객체이기 때문에 그 클래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뭐 클래스 변수, 그러니까 객체 변수, 객체 메소드가 있는데 거기에 뭐 length라든지 뭐 이런 표준 변수 안에 이게 다섯 개의 원소로 되어 있다는 값들이 자동으로 설정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자바에 비해서 좀 편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min하고 n이라는 변수를 인티저 타입으로 선언하죠. 근데 min은 초기값을 9999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섯 개의 정수가 9999보다 크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의 초기값을 9999로 정하고 기존의 num이라는 변수 안에 있는 배열 변수 안에 있는 원소들하고 비교해서 얘보다 더 작으면 새로운 값으로 min 값을 최소 값을 치환하는 형태의 알고리즘을 취하기 때문에 초기값을 9999라는 가장 큰 값을 최소 값을 일단 잡아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줄부터 열 번째 줄까지가 반복 구문인데요. 보시겠습니다. for n이 0부터 자, n이 0부터 어디까지 상한선이 어디냐면 n이 무엇보다 작을 때까지 num이라는 배열, 엄밀히 따지면 배열 객체죠. 배열 클래스인데 클래스 배열의 배열 클래스의 num.length. 그러면 .length는 일종의 이제 이 배열 객체가 제공하고 있는 일종의 이제 그 속성 변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 변수에는 자동으로 여기 지금 같은 경우는 다섯 개죠. 그래서 5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num이라는 배열의 원소 개수를 나타내는 length. 자, 이걸 다시 표현하면 현재 배열의 원소 수보다 작은 동안에 여기서 5죠. 5보다 작은 동안에 수행이 되는 겁니다. 자, 0부터 시작해서 5보다 작은 동안이니까 0, 1, 2, 3, 4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만약에 min 값이 num의 현재의 n번째 값, n은 0부터 4까지 진행되니까 num 0부터 num 1, 2, 3, 4하고 비교를 하죠. 그 값이 min보다 더 작으면 min 값을 그 값으로 치환하죠. 그래서 min은 num n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끝나면 다시 n 값을 하나 증가시키는 형태로 해서 반복이 진행됩니다. 자, 반복이 다 되면 11번째, 12번째 system.out.print하고 system.out.println을 통해서 출력을 하죠. 자, 첫 번째 11번째 줄은 배열 num의 원소들 중에서 최소값은 이라고 따옴표 안에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이렇게 넣어놓는 부분이 하나의 문자열이죠. 문자열을 그냥 출력하고요. 줄 바꿈은 없습니다.
표현은 그냥 print라는 메소드를 썼기 때문에 12번째 줄은 print ln 한 다음에 min이라는 이제 실제 계산됐던 최소값을 하고 거기다가 접속교 concatenation에서 이 따옴표로 되어 있는 또 문자열을 이어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자바 언어의 특징들을 더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의 선언과 초기값 배정은 말씀을 드렸죠. 다섯 개의 정수가, 이 num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배열 원수의 초기값으로 지정되면서 원수의 개수도 자동으로 지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C 언어하고 조금 다른 점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 배열 선언 표현은 거의 비슷한데요. 이런 배열의 개수가 이렇게 num 지금처럼 num하고 이렇게 배열의 개수를 비워놓을 수도 있고 5처럼 이렇게 크기를 지정할 수도 있는데 자바에서는 비워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바에서 다루는 모든 것이 일반적으로 객체이기 때문에 배열도 일종의 이제 클래스에 의해 생성된 객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열 객체가 가지게 되는 이제 표준 속성들이 있습니다. 속성 변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length입니다. length는 해당 배열의 크기, 그러니까 크기라고 하는 것은 원소의 개수죠. 개수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num.length가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복할 때 for loop 안에서 이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4까지 이렇게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객체 지향형 언어로서의 자바를 이제 배열 선언할 때 조금 다르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앞에 선언했던 것, 뜻은 똑같은데 다른 형태로 했죠. 자, 네 번째 줄을 이렇게 7개의 줄로 바꿔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4-1 줄은 뭐냐면 int하고 배열 표시한 다음에 num 이랬습니다. 그럼 num이라는 변수는 인티저들의 배열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자, 선언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정의라는 게 있는데 declaration, definition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지만 선언은 정보를 주는 겁니다. 얘는 어떤 거다라는 information 정보를 주는 거고요. 정의는 걔가 그 정보에 의해서 실제 메모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할당을 받아서 모양을 딱 세팅하는 게 정의입니다. 자, 4-1 같은 경우는 일단 선언이죠. num은 인티저들의 배열이다라고 선언해 있고요. 그러면 걔가 몇 개의 인티저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4-2에 나옵니다. num은 new, 그래서 이제 클래스로부터 실제 객체를 배정받죠. 인티저하고 다섯 개. 인티저 다섯 개짜리의 객체 변수로서 실제 정의가 되죠. 그래서 메모리 할당이 되고 num에 그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게 바로 4-2입니다. 4-3부터 4-7까지는 그 각각의 num의 다섯 개, 0부터 4까지의 값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초기값에 들어가 있던 것들을 하나씩 한 줄씩 나열하고 있습니다. num 0에 70, 60, 50, 80, 90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앞에 있던 네 번째 줄 하나가 자바에서는 또 이런 형태로 풀어서 쓸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4-1과 4-2를 한 줄에 쓰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티저 배열. 자, num은 인티저 배열인데 자, 이 앞부분이 4-1에서 말했던 선언이죠. 그다음에 얘들한테는 인티저 배열 5개짜리 메모리 할당해서 새로운 객체로서 배정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바 언어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 하나를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배열 중에 스트링 배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링이 이제 문자열인데 문자열 자체를 원소로 갖는 경우죠. 근데 문자열이 길이가 다 달라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앞에서 선언했던 거 비슷한 거죠. 스트링 그다음에 배열 표시죠. 대괄호 열고 닫고 city underline name. 자, city underline name은 변수인데 얘는 스트링들의 배열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배열 원소 하나하나가 스트링을 갖는 거죠. 자, 두 번째 줄 보니까 city underline name equal new. 자, 클래스로부터 객체 변수로 이제 할당을 받죠. 스트링 4, 크기 4개짜리의 문자열로 되어 있는 메모리 할당을 받아서 그걸 새로운 객체 변수에서 city name에다 배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엘리멘트에는 서울, 두 번째가 이제 인덱스로는 1이죠. 부산. 세 번째가 인덱스로는 2죠. 인천. 마지막으로 대전. 이렇게 초기값을 문자열의 길이가 다르지만 크기를 선언한 다음에 이렇게 배정하는
부분들이 이 자바에서는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간단히 표현할 수 있죠. 앞에서처럼 한 줄에 자, city underline name은 스트링의 배열이다. 그리고 각각의 값들은 브레이스 열고 닫아서 첫 번째 서울 자 문자 열 하나 나오고요. 컴마 부산 컴마 인천 컴마 대전 네 개의 스트링들이 차례차례 배정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 또 자바에서의 독특한 또 확장된 기능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확장된 for 반복 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확장된 for 반복 구문 같은 경우는 자바에서 배열 처리할 때 시어노보다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for 구문을 좀 확장형으로 만들었는데 구문을 보시면 네모 박스 안에 있습니다. for 괄호 열고 닫고 이 안에 좀 복잡하죠. 자료형 변수 콜론 배열 이름 그리고 이제 이 뒤에는 for의 본체가 나오죠.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배열 이름이라고 나와 있는 그 배열에 관해서 배열마다 배열의 원소의 자료 타입 있죠. 데이터 타입. 그 데이터 타입과 똑같은 변수를 앞에 둡니다. 그렇게 되면 배열 하나하나의 원소에 해당되는 거를 이 자료형 변수가 그때그때마다 지적을 해서 포루프를 반복해서 배열 이름 안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반복해서 실행을 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앞에서 num하고 num은 전부 70, 60, 50, 80, 90 다섯 개의 원소를 갖는 인티저 배열이죠. min은 9999 했고요. 자, 이게 확장된 for loop입니다. for int n colon num. 자, num이라는 배열 변수 안에서 그 각각 하나하나의 배열 원소는 정수형이죠. 그래서 int n, 그 각각의 배열 원수를 나타내는 대표 변수로 int n 그랬습니다. 그래서 num이라는 배열 변수 안에 있는 배열 원소의 타입과 똑같은 n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이 n은 처음에 70, 60, 50, 80, 90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을 for loop를 통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7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if min이 70보다 크면 거꾸로 표현하면 n이 70보다 min보다 작으면 min값으로 교체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70, 60, 50, 80, 90 다섯 번을 이 for loop를 통해서 반복하게 되고 이때 이런 경우는 이제 C에서 없었죠. 그래서 이 자바와 같은 객체지향 언어에서 쭉 배열 원소들이 나열되어 있을 때 하나하나를 for loop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자바의 2차원 배열이 좀 독특하게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죠. 먼저 자, num하고 배열을 나타내는 대괄호가 한번 열리고 닫히고 한번 열리고 닫히고 2차원 배열이라는 뜻이죠. 자, num은 인티저로 구성되어 있는 2차원 배열이다.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행과 열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 초기값이 배정되는 걸 보시면 숫자는 70, 60, 50, 80, 90, 그다음에 100, 40, 30, 30, 10 이렇게 돼 있죠. 전부 9개죠. 9개인데 브레이스가 전체적으로 하나가 다 잡혀 있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하나가 다 잡혀 있다는 이야기는 이거 전체가 다 num이라는 배열을 나타내는데 그 안에 행과 열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다시 브레이스를 이용해서 합니다. 70, 60, 50은 첫 번째 행, 그다음에 80, 90은 두 번째 행, 100, 40, 30, 10은 세 번째 행을 뜻하는 거죠. 첫 번째 행에 있어서 첫 번째 열이 70, 두 번째 열이 60, 세 번째 열이 5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행이 보시면 num 0에 해당되죠. 그렇기 때문에 num 00는 70, num 01은 60, num 02는 50 이렇게 되고요. 자, 이 경우에 num 0의 length가 어떻게 될까요? num 0는 한 행을 나타내는 건데 그행 안에 열이 몇개 있냐면 지금 3개 있죠. 70, 60, 50. 그래서 num 0의 length는 3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num 1이죠. 그래서 num1의 제로는 80, num 두 번째인 num11의 값은 90. 그래서 num1의 length는 2가 되고 마지막 세 번째 행은 num2죠. 그래서 세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은 num20, 얘는 100, num21 40, num22 30, num23 10. 그래서 num2의 length는 4가 됩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이 안에 있는 아홉
개의 숫자에 관해서 이제 지금과 똑같이 최소값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이제 자바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네 번째 줄, 넘을 2차원으로 해서 초기값을 배정했죠. 지금처럼 브레이스 안에 다시 작은 브레이스 3개를 써서 배정을 했습니다. 자, 민은 역시 9,999고요. 앤온 앤드 2개 썼는데 2차원이다 보니까 행과 열을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하려고 앤온 앤투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첫 번째, for, 일반적인 for 루프죠. n1은 0부터 어디까지 되냐면, 이 행의 최대값. 자, num의 length는 뭐냐면, length는 뭐냐면요. 이 num의 length는,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브레이스 안에 브레이스겠지만, 그 브레이스, 안에 있는 브레이스가 모두 몇 개냐면, 그게 행을 나타내는 게세 행이죠. 그래서 얘는 num.length는 3입니다, 3. 세개 행에 대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자, for loop 안에 for loop가 일곱 번째 줄부터 또 있습니다. 자, 이번엔 n2가 0부터 어디까지 하냐면 n2가 각각마다 행마다 들어가 있는 원소의 개수가 셋, 둘, 넷다 달랐죠. 얘들을 아까 그 length를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n2가 num n1. n1은 행을 뜻하죠. 앞에서 여기 행을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n1 행의 length보다 작은 동안. 그러니까 첫 번째 행은 num 0죠. 그거의 length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이죠. 3. num 0의 length는 3이다 그랬습니다. num 1의 length는 2고 num 2의 length는 4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여기서 사용되는 거죠. n2가 0부터 시작해서 자, 첫 번째 행일 때 n1이 0일 때는 num 0.length만큼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min보다 그 값이 num n1 n2 값이 작으면 교체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열만큼 자, 6번 라인은 열을 행을 뜻하고요. 7번 라인은 각각의 행에 대해서 열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8번 라인에서는 n1 n2에 의해서 행과 열이 결정된 배열을 지정하게 됩니다. 자, 얘를 조금 더 간단히 표시를 해볼까요? 간단히. 여기 보시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죠. 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 이 브레이스를 뺄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뺄수 있죠. 이거 전체도 다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브레이스를 뺄수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브레이스를 뺀 형태로 해서 for 루프 밑에, for 루프 밑에, 다시 if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끝에 세미콜론으로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for 반복 구문에 확장형이 있다고 그랬죠. 콜론을 통해서 표시하는 걸 통해서 앞에 있는 걸 똑같이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 네 번째 줄은 똑같습니다. 2차원 배열 num의 초기값을 브레이스 안에 브레이스를 주는 형태로였고요. 자, min n1. 자, n2는 이제 따로 쓰고 있고 min n1을 해서 행을 나타낸 부분은 똑같이 씁니다. 여섯 번째 줄. n1은 0부터 시작해서 num.length 이하까지, num.length보다 작은 동안에 반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0부터 num.length가 3이니까 0, 1, 2 이렇게 세 개의 행에 관해서 반복하도록 되어 있고 각각의 행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 num n1이 이제 그 행을 뜻하죠. num n1에 있는 그각 행에 있는 배열의 여기 있는 확장된 형태의 for loop죠. 그 배열 원수가 인티저인데 그걸 n2라고 잡았습니다. 인티저 n2. 그렇죠? 그러면 그 n2 값이 실제로 첫 번째 행에서는 70, 60, 50 각각을 이제 지정하게 될 거고요. n2가 1이면 80, 90을 얘가 n2가 지정할 테고 n2가 2면 140, 30, 10 이렇게 지정을 하겠죠. 네. 그래서 그 각각 하나를 지정할 때마다 인티저 n2를 썼고 그래서 만약에 민값이 n2보다 크면, 그러니까 n2가 더 작으면 새로운 민값으로 바꾸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C에서 보지 못하는 객체 지향형적 어떤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바에서 프로그램에서 물을 때 이런 부분들을 물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잘 이해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바의 프로그램 가운데서 팩토리아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음이 아닌 정수 n의 누승, 팩토리아를 구할 때
반복 구문을 사용하는 자바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반복 구문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exam 4죠. 4점 자바라고 되어 있고, 따라서 이 클래스에 exam 4라는 클래스가 존재해야 되죠. 세 번째 줄 보시니까 public class exam 4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안에 보시면 메인 메소드가 나옵니다. public stat void main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 안에 이제 다섯 번째 줄부터 밑에까지 쭉 팩토리얼을 구하는 부분이 나와 있죠. 자, n하고 fact라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정수형이고요. n은 정수형. fact도 정수형인데 fact는 초기값이 1로 잡혀 있죠. 자, 일곱 번째 줄을 보시면 scanner std input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std input이라는 변수는 객체 변수인데 어떤 객체 변수냐면 스캐너라는 클래스로부터 나온 객체 변수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얘가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거가 실제로 어떤 형태로서 정의될 것인지 뒤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new, 이제 새로운 형태로서 메모리 할당이 되면서 스캐너의 객체 변수로서 배정이 되고요. 이 스캐너 안에 보면은 파라미터로서 system.in, 키보드 같은 거죠. 키보드에 관한 입력을 받아들이는 그런 클래스의 하나의 객체로서 std input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 scanner라는 클래스를 가져다가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 import라고 해서 java.util.scanner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죠. 자, std input은 키보드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input 일종의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객체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쓸수 있는 메소드 중에서 인티저를 입력할 때는 next, int 이런 걸 사용한다고 그랬죠. 캐릭터, 그러니까 문자열을 입력할 때는 next를 쓰고요. 실수를 입력할 때는 next, double을 사용한다고 그랬었습니다. 자, next, int 그러니까 실제 정수를 하나 키보드로부터 받아들여서 n에다 집어넣죠. 자, system.out.print n 일종의 echo print인데 방금 받아들였던 것을 한번 찍는 거죠. 프린트라고 그랬기 때문에 찍고 나서 n 값을 인쇄하고 나서 줄바꿈이 되지 않고 커서가 현재의 n 값을 찍었던 위치에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됩니다. 만약에 프린트 ln 그러면은 줄을 바꾸겠죠. 현재는 바꾸지 않은 상태가 있고요. 자, 열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while n이 0보다 큰 상태라면 n이 0보다 크다면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13번째까지 이 부분이 반복이 됩니다. 자, 어떻게 반복이 되냐면 fact는 기존의 팩트 곱하기 n이죠. 그래서 기존의 팩트는 앞에서 1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n, n-1, n-2, 1 이렇게 쭉 누적해서 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n은 이제 하나씩 감소합니다. 언제까지? n이 0이 아닐 때까지. 그러니까 0보다 큰 1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번째 줄부터 13번째 줄까지가 팩토리알의 정의를 반복 구문으로 정의한 거고요. 14번째는 그 결과 값을 이제 실제로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따옴표, 큰 따옴표 안에 뭣뭣의 누승은, 그다음에 플러스는 접속이라고 그랬죠. 연이어서 찍는 겁니다. 그 문자열을 연이어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fact 값이 찍히고요. 다시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앞에 echo print 할때 나왔던 n, n의 누승은 실제 n의 누승을 구했던 fact 값입니다라고 출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자세한 부분들을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은 import문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java.util.scanner를 포함을 시킵니다. 뒤에서 이제 scanner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변수인 std input은 이 scanner 클래스를 기반으로 생성된 객체 변수라고 그랬고, 생성할 때 new 명령을 이용하는데 new 명령에 보시면 시스템 표준 입력 키보드와 같은 system.init을 사용하도록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 n을 읽어드리기 위해서 std input의 메소드 nextInteger를 사용을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출력하기 위해서는 역시 system.out.print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 구문에서는 while 구문을 사용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C하고 동일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C에서 순환 반복을 이해하셨으면 자바에서는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14번째 줄에서 print ln을 사용해서
팩토리얼 값을 출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자바 다섯 번째 프로그램은 네 번째 프로그램의 변형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반복 구문을 사용하는 클래스를 내부적으로 별도로 가지고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 경우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줄부터 첫 번째 줄은 똑같죠. java.util.scanner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줄부터 12번째 줄까지가 독특하게 이제 클래스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exam5.java이기 때문에 exam5라는 클래스가 하나 들어가야 되죠. 자, 여기에서 메인 메소드가 정의가 됩니다. exam5라는 클래스 안에 메인 메소드가 정의가 되고요. 이 메인 메소드가 이렇게 쭉 진행되는데 보시면 독특한 부분이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1번째 줄. factorial, my factorial equal new factorial.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new factorial이라는 이제 새로운 클래스에 의해서 새로운 객체 변수가 생성이 되죠. my factorial이라는 객체 변수가 생성이 되는데 이 객체 변수는 당연히 factorial 타입의 클래스의 객체 변수입니다. 앞에 선언했던 것과 똑같죠. 앞부분 factorial, my factorial은 my factorial 변수에 관한 선언이고요. 실제 이 factorial이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메모리 할당이 되면서 내용이 채워지는 부분은 new factorial 이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factorial은 객체 클래스죠. 사실은 이 클래스를 앞에서 정의를 해야 되죠.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정의를 먼저 한다고 그랬죠.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class factorial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public, 14번째에서는 public class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그냥 class 그랬죠. 이게 이제 앞에 제가 첫 번째 자바 예제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class가 모여있는 걸 패키지로 가는데 패키지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패키지에서도 불러 쓸수 있도록 하는 게 public이고요. 만약 public을 명시하지 않으면 자기 클래스가 포함되어 있는 같은 패키지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른 패키지에서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바로 아무것도 명시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바로 이 경우죠. 하지만 이 경우는 이제 패키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접근하는 데 있어서 특히 exam5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허용을 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라인부터 볼까요? factorial에 관한 클래스죠. 자, 이 안에 보면 클래스 안에 팩토리얼을 실제 계산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바는 객체 지향형 언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클래스와 클래스, 실제 클래스의 사례인 그 이제 객체와 객체 사이에 연산이 일어나는데 그 연산이 일어나는 실제적인 부분들은 이 메소드를 통해서 일어나죠. 그래서 exam5라는 클래스 안에서 factorial이라는 클래스를 불러서 무슨 작업을 해요. 그럴 경우에 실제 factorial 안에서 어떤 함수와 같은 어떤 기능들은 메소드를 통해서 구현되니까 여기에 calc fact, factorial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 메소드를 하나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class factorial 안에는 fact라는 메소드가 있는 거죠. 이 calc fact는 뭐냐면 함수인데 함수처럼 되어 있죠. integer n, 정수 n을 받아들여서 정수를 반환하죠. int. 그래서 int calc fact int n. n이라는 정수형 파라미터를 통해서 값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결과 값을 정수형으로 해서 돌려주죠. 앞에 public은 다른 데서 접근할 수 있는 메소드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n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while n이 0보다 큰 동안에 이건 앞하고 똑같습니다. 동안에 fact는 fact 곱하기 fact, n은 n-, 이렇게 반환, 이렇게 해서 반복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fact 값을 return하죠. return합니다. 그래서 이 cal fact를 불렀던 곳에 결과 팩트를 계산을 했던 팩토리아를 계산했던 값을 리턴하는 형태로 이 메소드가 되어 있고 이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팩토리아라는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앞에 팩트 값을 초기 값을 1이라고 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클래스 안에서 이제 이 클래스의 여러 가지 상태를 변수로서 표현할 때 이렇게 이런 어떤 속성 변수로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exam5를 보시면 exam5는 메인 메소드로 되어 있죠. 자, integer n. n은 정수죠. 그 다음에 키보드로부터 값을 읽기 위해서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system.input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객체 변수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스탠더드 인풋 점 넥스트 인트 스탠더드 인풋을 통해서 넥스트 인트라는 메소드를 불렀죠. 불러서 정수를 읽어드리는 메소드를 불러서 정수를 읽어서 n 값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찍죠. 다시 한번 에코 프린트합니다. system.out.println 줄바꿈은 하지 않았죠. 프린트 ln이하고 프린트 n입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정의했던 바로 이 클래스 팩토리얼 안에 있는 calcFact라는 메소드를 부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myFactorial이라는 객체 변수를 선언해서 Factorial 클래스 타입의 new, 그래서 클래스 타입의 객체로서 선언을 하고요. 그 안에 myFactorial.calcFact. 자, Factorial이라는 클래스의 객체 변수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 안에 정의되어 있는 calcFact도 가져다 쓰는 거죠. myFactorial.calcFact. 그리고 그 n 값은 앞에서 읽어드렸던 요 n 값. n값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이 myFactorial이라는 이 객체 변수 안에서 calcFact가 동작을 하면서 factorial 값을 계산해 주는 거죠. 그래서 systemout.print 한 다음에 앞에 echo 프린트했던 여기 n의 누승은 factorial 계산한 값입니다. 이게 연속해서 쭉한 줄에 찍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는 줄바꿈이 있어서 printl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이 밑에를 보면은 여기도 이제 그 클래스를 설명을 했는데 지금 프로그램은 보면 Factorial 클래스 그 다음에 exam5 클래스 이두 개의 클래스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스탠더드 std 인풋은 이 스캐너 클래스로부터 생성이 되어 있는 키보드를 입력으로 동작하는 객체 변수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 객체 변수인 std인풋에 nextint라는 메소드를 불러서 정수형 변수를 읽어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exam5 안에서 5의 이 메인 메소드 안에서 클래스 팩토리얼의 객체를 myFactorial을 생성하고 그 myFactorial 내의 메소드 calcFactor를 불러서 누승의 결과 값을 받아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클래스 팩토리얼은 이제 클래스의 속성 변수로서 팩트를 먼저 선언해서 초기값으로 이를 배정을 했죠. 줄 4에서 그랬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이죠. 일종의 이제 요 클래스의 속성 변수 값을 일로 정해서 밑에 메소드에서 가져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실제 이제 그 클래스 팩토리얼에서 메소드 calcFact를 정의했고 이거는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반복 구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단지 여기서는 별도의 클래스로 독립되어 있다는 점이 이제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자바 언어에서도 C 언어와 똑같은 관계연산자를 씁니다. 주로 관계연산자라는 게 크다, 작다, 같지 않다 이런 것들이 관계연산자인데 특별히 이제 자바가 객체지향형 언어이다 보니까 관계연산자 중에서 instance of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 언어에서는 이 instance of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a instance of b a가 b의 객체이냐 인스턴스냐 b는 이제 주로 클래스고요 a는 주로 그 클래스에서 파생된 객체 변수 객체 또는 객체 변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참이면 true 거짓이면 false 값이 반환되는 자바에서만 있는 관계 연산자 추가 부분이 바로 instance of다. 이 부분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예제는 자, 똑같은 건데 이번에는 그 클래스가 있는데 클래스 안에 있는 그 팩토리를 계산하는 거가 리커시브 콜을 하는 메소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커시브 콜.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는 똑같습니다. exam 이번에는 여섯 번째죠. exam 6.java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public class exam 6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안에 메인 메소드를 통해서 역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다섯 번째하고 똑같은 형태죠. 한번 보시면 n을 정수형으로 선언하고 그다음에 키보드 입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객체 변수를 하나 std 인풋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std 인풋 객체 변수 안에서 메소드 next int를 불러서 정수를 읽어드리도록 해서 n 값에 넣죠.
읽어드린 n값을 16번 라인에서는 echo 프린트합니다. system.out.println.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똑같습니다. factorial2라고 되어있는데 factorial2라는 클래스를 new 불러서 myFactorial이라는 객체 변수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myFactorial은 factorial2 클래스의 객체인데 객체라고 선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메모리 할당을 받고 필요한 것들을 코드나 변수들을 생성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부릅니다. myFactorial은 여기서 말했던 factorial2인데 이 factorial2는 여기 이 앞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factorial2에 calcfact를 부르죠. 얘가 이제 재기 호출, recursive call 형태로 구현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아빠가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system.out.println에서 n의 누승은 myFactorial.calcFact에서 계산한 factorial 값입니다라고 찍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print지만 두 번째는 println으로 역시 되어 있고요. 자, factorial2를 볼까요? 역시 class로 되어 있고 여기도 실제로 그 안에 속성 변수인 fact가 인티제형으로 해서 초기값 1이 잡혀 있습니다. 자, public 그래서 public 메소드로서 calcFact가 나오는데 얘도 보면 int calcFact int n 그러니까 n이라는 정수형 변수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정수를 리턴하는 메소드죠. 자, 이 안에 보시면은 사실 이 브레이스가 필요 없을 정도로 딱한 문장이 있습니다. 일종의 조건 연산자죠. 터널리 오퍼레이터. 세 개의 연산자를 가지고 계산하는 건데 물음표 콜론에 의해서 세 개로 구분되죠. 자, 물음표 앞에는 보시면 n이 0보다 크냐? n이 0보다 크면 팩토리얼을 계산하고자 하는 n값이 0보다 크면 계산하면 되죠. 어떻게 계산하냐면 리컬시브 콜로 합니다. n 곱하기 n-1에 관한 캘크팩트. 자, 이게 리컬시브 콜이죠.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아시려면 해당 C 프로그램의 여섯 번째 코드를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순수도랑 더불어서. 그래서 n이 0보다 크면 n 곱하기 n-1의 팩토리아를 계산하는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0이죠. 그러면 2를 리턴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조건 연산자를 통해서 이게 참이면 여기에 있는 값, 이게 거짓이면 뒤에 있는 값을 최종적으로 생성해서 리턴하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클래스에서 또 다른 클래스를 불러 사용할 수 있고 또그 클래스 불러 사용하는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를 또 리컬시브 콜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제가 바로 exam 6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바 언어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C에서도 일곱 번째 프로그램으로 등장했었는데, 유클리드 호재법에 의해서 두 정수 X와 Y의 최대 공약수, GCD를 구하는 것을 자바 언어로 구현한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유클리드 호재법에 대해서는 C 언어의 예제 7번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도도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정의한 부분을 보면 원번호 1, 2, 3, 3개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유클리드 호재법에서 두 정수 x와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첫 번째, x와 y를 먼저 비교하죠. 그래서 x, 앞에 나와 있는 x가 y보다 작으면 x와 y의 위치를 바꿉니다. 그래서 gcd xy는 gcd yx로 치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x가 y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자, 한번더 체크합니다. x가 y로 나누어 떨어지느냐. 자, 나누어 떨어지는 나머지 연산이 바로 모드죠. 모드 xy가 0이냐. 0일 경우는 최대 공약수는 당연히 y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데, 일반적인 xy는, 자, 위에 있는 1번, 2번도 아닌 이제 세 번째죠. x가 y보다 큰 상태이면서 나눠 떨어지지 않죠. 자,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냐면, 새로 xy를 정의할 때, y가 x 위치에 가고요. 그리고 y 위치에는 모두 xy의 값이 옵니다. x를 y로 나눈 나머지가 y 위치에 오고, y가 다시 앞에 x 위치에 가서 자기 자신을 호출한 형태로 되어 있는 거가 바로 유클리드 호재법입니다. 자, 유클리드 호재법을 자바 프로그램으로 옮긴 게 exam 7입니다.
자, 이그잼 7을 잠깐 보시면 public class exam 7 이렇게 해놓고요. 자, 세 번째 라인에 static void swa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wap이라는 메소드가 있죠. 이 swap이라는 메소드는 이제 두 변수의 값을 서로 교환할 때 쓰는 메소드인데, int l 하고 대괄호 열고 닫고, l이라는 변수는 인티저의 배열이라는 거죠. 인티저의 배열을 받아들여서 무엇인가를 작업하는 메소드인데, 앞에 static이라는 게 붙었죠. 자, static은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뒤에 가보면, 자, 17번째 라인입니다. 메인 메소드가 static이 붙었습니다. public, 외부에서 가져다 쓸수 있고, 얘는 static. static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클래스 안에서 정의된, 지금 클래스 안에서 정의된 메소드인데, 원래 클래스 안에 정의된 메소드는, 원래 그 클래스가 객체로 실제로 이제 구현이 된 다음에 불러 쓰는 게 정상인데, 이제 그렇게 불러 쓰지 않고 직접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가 바로 static이라고 그랬습니다. 클래스 메소드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압도, 이 exam 7 안에서 정의된 메소드인데 직접 불러 쓸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static을 붙여줬고요. 10번째 라인에 가면 이제 GCD를 계산하는 GCD라는 것도 있는데, 역시 얘도 static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3번의 static, 10번 라인의 static, 17번 라인의 static이 바로 클래스 메소드고, 클래스 안에서 객체나 인스턴스가 되지 않고 그냥 쓰는 메소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개의 메소드가 있는데, 가장 메인 메소드를 중심으로 보시면 전체적인 관계가 설명이 됩니다. 자, 메인 메소드 안에 보시면은, 자, 두 값을 읽을 때, 여기 보시면 a라는 변수를 썼죠. 인티저의 배열입니다. 그리고 실제 얘는 두 개의 인티저로서 생성이 됐죠. 그래서 a0하고 a1 이렇게 메모리 할당이 됐고요. 그다음에 r이라는 인티저 변수를 또 쓰고 있고, 이 상태에서 스탠더드 인풋을 통해서 이제 읽죠. 스탠더드 인풋은 스캐너라는 클래스로부터 생성이 됐는데, 키보드를 읽어내도록 되어 있는 객체 변수죠. 이 스탠더드 인풋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 첫 번째 줄에 input java.util.scanner라는 이런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자, 21번째 줄로 다시 갑니다. 자, system.out.print에는 두 수를 입력하세요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했고요. 그다음에 22번 라인에 보면 역시 system.out.println 자, 첫 번째 수 이렇게 한 다음에 읽어드립니다. standardinput.nextint 그래서 정수를 읽어드리는 메소드를 standardinput 이 객체 변수에서 불러 쓸수 있도록 해서 A0에 넣죠. 자, 이게 유클리드 호재법의 X에 해당되는 첫 번째 값이고요. 24번째 줄에도 역시 두 번째 수를 입력하시오 한 다음에 A1에다가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6번 줄에 보면 system.out.print에서 A0 플러스 한 다음에 와 A1 그러면 무슨 숫자와 무슨 숫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27, 28에서 유클리드 호재법을 사용하고 호재법을 이용해서 다 출력이 생성돼서 최대 공약수가 R에 들어갔다면 29번째 라인에서 system.out.println의 공약수는 의 최대 공약수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뭐와 뭐뭐의 최대 공약수는 R입니다라고 한 줄에 찍을 수 있도록 출력을 내보내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프린트, 밑에는 프린트 ln을 쓰고 있고, 이제 주된 부분이 27, 28이죠. 자, 유클리드 호재법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에 있는 숫자가 크도록 스와핑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A0하고 A1을 비교했더니 A0가 작다. 그러면 스와프를 합니다. 자, 스와프를 할때 스와프 A 그러면서 A가 뭐였나요? 네, 여기 보시면 인티저의 배열이었죠. 그래서 배열의 이름은 원래 그 배열의 첫 번째 원소에 관한 주소기 때문에 이 배열 변수도 일종의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해서 주소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주소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콜 바이 레퍼런스, 콜 바이 포인터 형태의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수압 안에서 어떤 값들을 변화를 주면 바깥쪽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면 스와핑 해봤자 끝나게 되면 다시 원위치 되기 때문에 스와핑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자, 수압 잠깐 보시겠습니다. 수압은 배열이죠. 인티저의 배열로 되어 있고, 그래서 L에 아까 불렀던 여기 A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임시변수 템프를 사용해서 L0의
값을 temp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L1을 L0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temp를 L1에 집어넣어서 실제 주소에 관한 값들이 실제로 바뀌게끔 하는 게 바로 swap이고, 얘는 static method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가 A0에 오게 한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에 유클리드 호재법을 부르죠. 그래서 GCD A0 A1, 그래서 R 값을 계산하게 되는데, 앞쪽에 들어가시면, 자, 여기 X하고 Y를 봤죠? 그래서 일단 모듈로 계산합니다. 나머지 X를 Y로 나눈 나머지를 해서, 만약에 M이 0이면, 자, 여기는 equal이 두개 있습니다. M이 0이면, Y 값을 리턴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자기 자신 호출하죠? GCD YM. 자, Y가 첫 번째로 가고 M이 두 번째로 갑니다. 이게 유클리드 호재법의 세 번째 정의죠. 이걸 가지고 리턴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인덴테이션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리턴 문은 위에 있는 int, 그다음에 if하고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들여서 이렇게 쓰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바 언어를 이해하기 위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출문제 하나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바 프로그램 여덟 번째로 되어 있죠. 정보처리기사 17년도, 2017년도 이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바 프로그램 소스 코드 exam 8.java로 되어 있고요. 자, 이게 클래스 exam 8로 되어 있죠. 자, 클래스에 관한 설명을 보실 때 이제 메인 메소드부터 봅니다. public static void main 이렇게 되어 있고요. 3번, 세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int sum equal 0a. sum과 a는 변수인데, integer형 변수죠. sum의 초기 값은 0으로 잡혀 있습니다. integer형 변수는 초기 값을 이렇게 a처럼 주지 않으면, sum처럼 0으로 잡습니다. 기본적으로 0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번째 줄에 while a가 10보다 작은 동안, a가 0인데 초기 값을 0으로 명시하진 않을 때 0부터 시작하죠. 0부터 시작해서 10보다 작은 동안이니까, 이제 정수니까 9까지 되겠죠. 0부터 9까지. 5번, a++. 자, a를 가지고 처리할 때 처음부터 1을 증가시키죠. 따라서 0부터 시작했지만 1부터 a가 바뀌어서 뭔가 6번 라인에 처리가 되죠. if, 만약에 a%e, a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이건 뭘까요? 정수인데 정수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는 이야기는 홀수라는 거죠. 홀수.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짝수라는 겁니다. 자, 홀수이기 때문에 지금 0부터 9까지 바뀌지만 5번 라인 때문에 1부터 10까지 바뀌죠. 1부터 10까지 중에서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1인 즉 홀수이면 어떻게 합니까? continue. 자, 이 어떤 루프 안에 continue 브레이크가 들어올 때 차이점이 있는데 continue는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을 하지 말고 루프를 그 다음 스테이지로 계속 이어서 하라는 거고요. 브레이크는 이 루프 자체를 빠져나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만약 브레이크 그러면은 이 while 루프를 while 통째로 빠져나오는 거고 continue 아니면 지금 현 단계에서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나머지 부분을 하지 말고 그 다음 단계로 다시 올라가서 하라는 뜻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A값이 홀수이면 아무런 작업을 하지 말고 continue 앞에 다시 while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while로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A가 3이었다. 3이었으면 %e 하면은 1이 되죠. 그러면 3이었으면 올라가죠. 그럼 이제 4인 상태에서 다시 반복이 되는 거죠. 만약에 if가 거짓이면, 짝수라는 뜻이었죠. 짝수면, sum은 sum plus a죠. sum plus equal a는 sum은 sum plus a. sum에다가 a 값을 누적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홀수일 때는 무시하고 다시 루프가 도는 거고요. 짝수일 때는 sum에다가 누적이 되는 거죠. 따라서, a가 0부터 9까지 while에 의해서 바뀌지만, 5번 라인에서 실제로 1부터 10까지 되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 중에서 썸에 누적되는 것은 짝수죠. 그래서 2, 4, 6, 8, 10 이렇게 합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while에 돈 다음에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네, system.out.println하고 썸을 찍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다음 자바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그 실행 열과를 쓰시오. 그랬으니까 나오는 값은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10. 그래서 30이라고 쓰시면 정답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브레이스는 요 앞에 있는 int while 시스템하고 같이 줄을 맞춰서 쓰면 보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바 프로그램 예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지향형 언어로서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할 때인데 그 예제입니다. 다음 자바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은는 이제 지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그잼 9.java로 되어 있고 모두 13줄로 되어 있죠. 자, 이그잼 9.java이기 때문에 이그잼 9라는 퍼블릭 클래스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메인 메소드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스트링이라는 타입의 문자열 변수인데 스트링도 역시 이 클래스죠. 스트링 클래스의 변수 텍스트를 정의하고 있고요. 텍스트의 초기 값이 3, 4, 5, 세 줄에 걸쳐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문자열이기 때문에 따옴표 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에 세 번째, 각각이 접속을 뜻하는 플러스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 줄로 되어 있지만 한 줄로 쭉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트링 타입의 텍스트가 초기 값을 갖도록 선언되어 있고요. 이 스트링에 관해서 이제 작업을 합니다. 여섯 번째 라인을 보시면 카운트 변수는 정수인데 초기 값이 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라인을 보시겠습니다. 여덟 번째 라인은 자, for loop를 형성하고 있죠. for loop는 세미콜론의 세 부분으로 나뉘죠. int i equal 0. 자, i라는 정수를 사용할 건데 for loop 안에서 초기 값이 0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i가 text.length하고 괄호 열고 닫고. 자, 텍스트는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스트링 타입으로 되어 있죠. 이 스트링 클래스인데, 이 스트링 클래스 안에, 객체로서의 스트링 클래스 안에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유용한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length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배열을 선언할 때, 그 배열 어레이도 클래스인데, 그 클래스 안에 속성 변수 가운데 length라는 속성 변수가 있다고 그랬죠. length라는 속성 변수는 배열의 원소 개수를 자동으로 보관하고 있는 변수인데, 이 스트링 클래스에서는 length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링 안에 있는, 실제, 캐릭터들의 개수를 length가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스트링 타입의 텍스트 안에 있는 실제 문자의 개수, 그 개수를 자동으로 계산해 줄 텐데, 그 개수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 0부터 시작하니까 실제는 문자의 모든 개수, 최대 개수까지 다 하나씩 하나씩 루프를 도는 거죠. 그래서 i는 0부터 i가 text.length에 이를 때까지 정확히 표현하면 text.length에 빼기 1에 달할 때까지죠. 0부터. 그렇게 해서 뭘 하냐면 만약에 text. 자, 여기 캐릭터 at이라는 메소드가 또 나오죠. 캐릭터하고 대문자 at입니다. at i. 그 i 번째 이 문자 스트링 문자열에 있어서 i 번째 문자열에 있는 문자가 이겁니다. 텍스트에 i 번째 문자가 캐릭터가 이 소문자 a이면 카운트를 증가시키죠. 그리고 만약 A가 아니면 카운트를 증가시키지 않고 그냥 끝냅니다. 끝내고 바로 다시 I가 증가하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 8하고 9 라인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 스트링 타입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에 love is a variety of 이렇게 나가는 L, 대문자 L, O, V, E, 그다음에 빈칸 IS.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문자죠. 그거를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이 텍스트의 length, 이 마지막 pleasure 점까지를 하나씩 하나씩 뒤지는 거죠. i equal 0부터 text.length 메소드의 값보다 작은 동안에 하나씩 증가하면서 그 i 위치에 있는 캐릭터 at, 그 i 위치에 있는 문자가 a이면 카운트를 증가시키는 거죠.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이 텍스트 안에 있는 소문자 A가 몇개 있는지를 세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뒤져서. 그래서 11번째 라인에 보시면 system.out.println 이 앞에 이제
그 따옴표에 의해서 A 문자 콜론, A 문자 콜론 하고 카운트 숫자를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를 쓰시오. 그러면 여기 A가 몇개 있나 찾아보시죠. 하나, A, 둘,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세시면 대략 한 10개 정도가 이 안에 숨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세서 여러분들이 A 문자 하고 10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앞에 예제에서는 스트링 클래스의 두개 메소드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스트링 클래스의 메소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length라는 걸 소개했었죠.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하죠. integer 값으로. 그다음에 character at은 i 번째 문자를 반환합니다. 캐릭터 타입이죠. 그 외에 equals라는 게 있습니다. str이라는 변수가 오브젝트가 아니고 스트링 타입인데 스트링 str, str하고 현재 문자열하고 같으면 equals, 같으면 true고 아니면 false를 반환하는 불린형 메소드입니다. 그다음에 start with라고 돼 있죠. 뭐뭐로 시작한다는 뜻이죠. 이 스트링 타입의 str로 현재 문자열이 시작을 하면 true고요.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되는 메소드입니다. 자, index of는 이 파라미터로 들어오는 값이 ch라는 문자죠. 이 ch라는 문자로 시작하는 그첫 번째 인덱스 값이 어떤 건지를 반환하는 거고요. last index of는 똑같은데 ch로 시작하는 문자의 인덱스가 어떤 건지를 현재 문자에서 뒤지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ch의 인덱스를 찾아줍니다. 반대죠. 이건 처음 거 인덱스, 얘는 마지막 거 인덱스를 찾아준다. 어떤 문자가 몇 번째에 등장하는지를 찾아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concatenation은 접속하는 겁니다. 현재 문자열과 여기 스트링 타입으로 준 새로운 스트링을 서로 접속해서 하나의 문자열로 연결시키는 거고요. 현재 문자열 뒤에 연결하는 거고요. 서브 스트링입니다. 서브 스트링. 이 서브 스트링은 인티저 s, 인티저 e, s, 인덱스 s와 인덱스 e 사이에 있는 그 원래의 문자열의 부분 문자열을 뽑아주는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여기 split이라는 게 나오는데 분리시키는 거죠. 이 분리시키는 것은 현재 문자열을 뒤져봐서 요 스트링 타입의 str이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만약에 그게 한 곳에 있으면 문자가 두 곳으로 쪼개지죠. 만약 그것이 두 군데 나타나면 전부 세 곳으로 쪼개지죠. 그래서 그 쪼개진 서브스트링을 배열로 만들어주는 거가 바로 스플릿이라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contains라는 메소드가 있죠. 이 contains는 현재 문자열 가운데서 이런 스트링이 있느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true, false로 반환하도록 한 거고요. 자, 여기 보면 replace가 있는데, replace는 두 줄로 되어 있는 사실은 한 줄로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현재 문자열 가운데서 str1이 나타나면 str2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제 문자열 str1은 다 str2로 바꿔치기 하는 건데 str2가 만약에 그 공백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큰따옴표 사이로 이렇게 큰따옴표 열고 닫고로 되어 있으면 공백으로 바꿔치기 하거나 아니면 그 문자가 없어지거나 뭐 그런 식으로 대체가 되도록 하는 그런 메소드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스트링 클래스의 메소드를 이용하는 사례를 이 자바 프로그램 소스 exam 10. java에 담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class exam 10으로 되어 있고요. 메인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줄부터 볼까요? date라는 변수는 스트링 클래스의 객체 변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앞부분이 이렇게 선언한다면 실제로 값이 배정되는 걸 보니까 new 메모리 할당을 받죠. 스트링 클래스로 해서 실제 들어가는 문자열은 2017-10-01이라는 2017-이게 전부 하나하나가 다 문자죠. 우리가 지금 숫자로 읽지만 얘는 이제 문자열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네 번째에서 뭐라고 있냐면 index라는 변수가 integer 타입이 사용되는데 얘는 요 데이트에 인덱스 오브 하이픈입니다. 이 하이픈이라는 문자가 나오는 최초의 위치를 잡아주죠.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나오지만 인덱스는 C든 자바든 0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4가 되는 겁니다. 4. 그래서 인덱스에는 4가 들어가고요. 다섯 번째 줄에 보면 L 인덱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last index of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이 하이픈이 나오는 인덱스를 찾아주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5, 6, 7, 8번째니까 인덱스로는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값은 4고 L 인덱스 값은 7이 되는 거죠. 자, 여섯 번째 보시면 split이라는 메소드를 썼습니다. split은 이 뒤에 나오는 문자열을 중심으로 해서 쪼개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픈을 중심으로 쪼개면 모두 몇 부분으로 쪼개지나요? 세 개로 쪼개집니다. 2017이라는 문자하고 10이라는 문자하고 01이라는 문자죠.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제 S라는 변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얘는 이제 스트링 형태의 배열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S의 0에는 2017이 들어가고요. S의 1에는 10이라는 문자열이 들어가고요. S 2에는 01이라는 문자열이 들어갑니다. 바로 스플릿 때문에. 자, 그렇게 들어간 거를 가지고 인티저도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역시 클래스입니다. 인티저 안에 있는 메소드 가운데서 parseInt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스트링을 받아서 숫자로 바꿔주는 건데 예를 들면 이거죠. S0가 뭐였나요? 2017이라는 문자였죠. 그러면 이걸 숫자로 바꿔줘서 A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2017이라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인티저가. 자, 밑에도 parse int s1, 10이라는 문자열이 b에는 10이라는 숫자로 들어가고요. 아홉 번째 줄에 s2에 관한 0, 1이라는 문자에 관해서 인티저 클래스의 parse int를 돌리게 되면 정수로는 0, 1이라는 문자가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a에는 정수로 2017, b에는 10, c에는 1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열 번째 줄부터는 이제 출력하죠. system.out.println index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인덱스가 아까 보면 4였죠. 4. 4였습니다. 앞에 여기서 나왔죠. 4. 그 다음에 열한 번째 줄은 println lindex. lindex는 여기에서 7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열두 번째 라인을 보시면 A 값, 열세 번째는 B 값, 열네 번째는 C 값 찍으라고 되어 있죠. 바로 여기 인티저. parseInt 했던 거니까 2017, 10, 1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죠. 15번째 줄에는 println s2 그랬습니다. s2는 여기 스플릿에 의해서 생긴 거니까 s2면은 0, 1이라는 문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s2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s2. 얘가 지금 문자열의 하나 객체인데 s2. replace라는 메소드를 불렀죠. replace는 앞에 있는 스트링을 뒤에 있는 스트링으로 바꾸는 건데, 이 S2 안에 들어있는 0이라는 문자열은, 다운표를 열고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바꿔치기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뜻이 됩니다. 0만 삭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S2에는 새로운 값이 들어가죠. 뭐가 들어갑니까? 0, 1이었던 거가 1이라는 문자로 들어가서, 그래서 S2를 출력하게 되면, 1이라는 문자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좀 다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스트링 클래스, 그 다음에 뭐 스트링, 배열, 인티저, 이런 등등이 다 자바에서는 다 객체다 보니까, 각각마다 고유의 시스템이 만들어준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 메소드를 자주 쓰는 것은 요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보면서, 찾아보면서 해야 되는데, 대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쉬운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쓰면서 이런 부분들은 객체지향형 언어로서 특징이 잘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바에서 C와 다르게 정보 처리에서 시험이 나올 경우는 이런 부분을 다룰 가능성도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외에도 자바에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정보 처리 기사 시험을 보기 위한 수준은 대략 이 정도면 어지간한 문제는 다풀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